예, 보들레르를 두 번에 걸쳐서 악의 꽃을 읽게 되는 과정인데요. 제가 시를 쓰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보들레르였고, 또 문학의 길로 접어들게 한 것도 그 보들레르의 악의 꽃인데요. 악의 꽃은 읽으면 읽을수록 다시 읽어야 되는 그런 책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을 하면서 더구나 이 복잡한 이 한국 사회의 산업도시에서 무려 1857년에 일판이 나오고 처음에 나온 57년이 그냥 무려 대략 150년이 넘은 그것도 프랑스의 시를 이 시대에 왜 읽어야 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현재 왜 읽어야 되는지가 설명되어야 되는 게더 우선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시도 시지만 우리가 시를 통해서 단순히 감상만 얻어간다면 좀더그 알매 깊이, 성찰의 깊이가 너무 얇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시를 읽는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 이 시대,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 분들의 각자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시의 목적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데서 그시 읽는 것보다도 보들레르가 어떻게 살았었는지를 살짝 살펴보시면 좀더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보들레르를 가리켜서 샤를 보들레르가 보들레르는 1821년에 태어나서 1867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1821년이라고 하면은 일단 프랑스 역사를 잠깐 아셔야 되는데요. 1789년에 1차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어요. 프랑스 대혁명이.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프랑스 대혁명은 농민들이 봉기를 해가지고 바스티유 감옥을 깨부수고 이 혁명의 여파로 이 전까지는 어떤 왕 중심의 정치를 이루고 있었던 왕정을 이루고 있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그 여파로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이 왕이 단두대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커다란 큰 일이죠. 그래서 왕이 광장에서 농민을 비롯한 민중들, 노동자들 앞에서 목이 잘리는 경험은 쉽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어떤 상공업자들, 그다음에 농민들, 노동자들이 이렇게 합체해서 이른바 상공업자는 부르주아지라고 하는데, 부르주아지. 네. 이 계급들 합쳐서 이 왕정을 물리쳤는데요. 여기 내용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네. 정치 형태가 민주주의고, 민주주의를 다른 말로 그냥 공화정이라고. 이게 제1차 공화정이 성립하는 계기 되고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이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적인 질서를 요구하는 게 프랑스 혁명의 내용이었는데 단번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실패로 돌아가서 다시 반동의 시대로 돌아가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시 왕정으로 다시 복고하는 계기가 있고요. 다시 제2차 혁명인 1848년에 일어나서 2월에 일어나서 다시 다시 공화정 형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전후에서 이제 나폴레옹도 나오고 그런데 이게 또 혁명이 바로 성공하지는 또 않아요. 다시 또 나폴레옹이 또 나와서 다시 왕정으로 복고시킨 스스로 황제를 치려는 복고합니다. 그러니까 혁명과 반혁명, 혁명과 반혁명을 겪으면서 그 프랑스의 민주주의가 걸쳐왔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821년에 태어난 보들레르라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였고, 크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보면은 왕정을 지지하는 세력들과 또 공화정을 지지하는 세력들 간에 계속 알력 싸움들이 계속 있었던 시기에 해당이 되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경제적으로는 계속해서 자본주의의 길을 가속화되던 시기였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이런 시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시기냐면요. 대도시의 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도시의 출현. 그러니까 대도시 하면은 그 당시에는 파리인데요. 파리죠. 당시의 파리는 유럽의 수도였어요. 유럽의 수도. 가장 민주주의가 앞선 나라고 혁명이.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의 혁명 여파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다른 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하는 국가들, 즉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혁명의 구호를 내서 저 역사, 반동으로 역사를 취하는 경우도 있고, 나폴레옹이 전쟁 일으키는 데마다 민주주의 사상이 퍼져나가는, 자유주의적인 사상이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또 독일에서도 농민혁명이 1848년에 일어나지만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가 공화정과 그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공화정과 반동의 역사가 겨루어지는 시기가 이런 시기라고 생각이 되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노동자, 농민들, 이런 혁명 과정이라는 것은 왕정 체제에서의 경제 체제는요, 그 봉건 시대였고, 봉건 시대라는 것은 경제 체제가 농노가 있고, 농노, 그 다음에 봉건 영주, 혹은 귀족들, 그 다음에 왕족들이 있으면, 농노가 일을 하면, 농노는 신분 제도가 얽혀 있어서 농노가 농사를 지으면 이 땅의 주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뭐 6대 4, 뭐 7대 3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나누는 관계였는데, 이 체제로는 계속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농노들이 점점 어디로 도망갔겠습니까? 그 도시로. 도시로 오면서 결국은 봉건 체제는 경제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리라고 하는 것은 대도시의 어떤 예술과 문화와 정치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깐 그 우리가 현대시라고 할때그 현대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 하면은 현대성 하면 모더니티라고, 모던 뭐야, 현대 자동차, 뭐 현대 문학, 현대시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 현대라고 하는 것이 현대의란 말이 모던의 의미인데요. 이 현대의라는 것은 원래 의미는 새로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과 긴밀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도시입니다. 도시. 도시에서의 새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들레르 하면은 현대시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데, 현대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도시의 삶과 그 이전, 우리가 지금 어디에 다 살고 계세요?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보들레르의 시가 150년 전에 썼지만 지금도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 시조가 요즘에 잘 읽히나요? 안 읽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의 삶의 터전과 시공간은 전원 생활이 기본이었던 거예요. 자연을 배경으로 삼은 문학이었, 예술이었기 때문에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감각적으로 잘 다가오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도시를 배경으로 한 보들레르 시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도 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직접 시를 읽으시면 그 부분 이해가 되실 텐데요.
네, 잠깐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좀더 도시문화과, 일단 도시문화과, 시골 혹은 전원, 자연, 문학의 어떤 약간의 차이점을 그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건 시대의 예술이라고 할 때, 전원, 어, 보, 영, 어, 봉건 시대. 봉건 시대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관계냐면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먼저 무엇을 쓸 것인가, 혹은 그릴 것인가, 창작할 것인가의 소재의 문제가, 혹은 대상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 쓰고 나면은 또 누구를 위해서 할 것인가, 어떤 독자 혹은 소비층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바로 어떤 수입이죠. 경제생활. 경제, 예술을 통한 경제생활이라고 하는 문제가 예술가들에게는 결부되어 있습니다. 근데 봉건 시대에는 예술가들이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고민할 이유가 없었냐면, 이를테면 우리가 고전주의 이렇게 많이 바흐 있지 않습니까? 바흐의 뭐 평균율이다. 혹은 뭐 예전의 어떤 화가들이다. 이런 사람, 바흐나 이전 중세 시대의 화가들은 무엇을 창작하고 누구를 위해 하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수입을 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어디로 가면 되느냐? 왕이나 귀족한테 가면 됩니다. 자, 누구를 그릴까요? 자, 자네는 나를 그리게. 그리면 되는 거죠. 자네는 나를 그리는데 좀더 잘생기게 그려주게. 사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화가는 초상화, 귀족과 왕의 초상화를 그리면 되는 거였어요. 스스로 무엇을 창작해야 한다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창작의 소재가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주문이 들어와요. 누구를? 나를 위해서. 바로 영주와, 봉건 영주와 왕족들을 위한 그림, 창작을 하면 됐던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을 해주면 그들이 누구를, 뭘 보상을 해줄까요? 바로 경제적인 후원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가져서 패트롱 혹은 파트롱이라고 합니다. 이런 후원자들을 통해서 하게 됐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술에 있어서의 어떤 자율성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타율성에 예술의 타율성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었냐. 주문 제작하는 형식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죠. 이게 현대 이전에 전원 경제생활 하던 예술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깨져버린 거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 우선 그 혁명을 통해서 전원과 농촌 이런 봉건 영주의 어떤 경제생활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이제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그릴 수가 있게 됐어요. 쓰게 됐어요. 무엇을 이제 왕을 위해서 쓰기 싫은 글을 쓰기 안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나 이제 무엇을 쓰지? 너무나 많은 자유가 생겨서 어떻게 됐죠? 곤란하게 됐죠. 너무나 많은 자유가 생겨서 무엇을 쓸 것인가, 무엇을 그릴 것인가, 무슨 음악을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소비층, 그 당시 전근대에서의 봉건 시대의 소비층 같은 경우에는 분명합니다. 이를테면 오케스트라, 예전에는 녹음기나 그 오디오가 없었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 특히 이를테면
리하르트 발그너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그때 독일이 통일되기 전이어서 하나의 성주가 성에 해당되는 주에 해당되는 주가 리하르트 발그너를 너무나 많이 후원하다 보니까 재정이 파탄될 정도로 해 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케스트라 악단을 자기가 그 돈을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음악을 들어요? 자신이 들어요. 오직 자기만을 위한 음악을 그 정도로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경제적인 지원도 끊겨졌을 뿐더러 소비자층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의 예술로 넘어가게 된 거죠. 이게 바로 현대 예술의 자율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예술의 자율성의 문제. 자율성의 문제가 발생돼. 이것이 바로 현대에 들어서 접어든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예술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자유가 생겼는데 무엇을 써야 될지,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 써야 될 것인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 것인지 다그 자유가 생겨서 역설적으로 빈곤하고 언제 굶어 죽을 자유밖에 안 남은 예술가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술의 자율성의 문제와 관련돼서 그럼 예술가에게도 문제가 생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농민들의 삶도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 이야기를 잠깐 돌려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악의 꽃을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러면 궁금해하실 때 이걸 이해를 하시면 더 시를 더잘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를테면 조선시대 때 이야기를 해본다면요. 한 마을에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은 한 마을에 보면은 사또라고 이름받는 관리층들이 살죠. 관리층이 살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사대부들이 살고, 그 다음에 사대부 주변에 이를테면 중인들이 살죠. 기술자들이나 뭐 중간 관리층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일단 농민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농민층 다음에 또 존재하는 사람들이 더 하층민들이 있죠. 이를테면 대표적인 사람이 이를테면 백정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백정이라는 문제면 백정이 딱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생각하면요, 우리보다 낫습니다. 왜? 신분이 백정이어서 상승되는 것에 대한 그 가능성은 없지, 굶어 죽을 이유는 없어요. 직업이 분명합니다. 왜? 이 마을 안에서요, 백정은 독점적이에요. 백정은 내 아들이 어떻게 먹고 살 건지 고민 안 해도 돼요. 왜? 백정이에요. 아버지도 백정이었고요. 제 아들도 백정이고 그 신분이 너무나 확정적이어서 그것이 슬프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5년 후에 뭐 먹고 사실지 어떻게 아시는 분손 들어보세요. 항상 무엇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죠? 직업의 불안정성. 끊임없는 경쟁. 그렇죠. 그죠. 우리가 항상 불안정을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불안정을 느끼지 않은 시대가 역설적으로 이런 전 봉건 시대, 그러니까 근대 시대, 봉건 시대에는 그런 고민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신분의 제의 나쁜 점도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신분제 때문에 이 백정이 살아갈 길은 역설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마을은 사람들이 다 고기를 먹고 살 수도 있다고 하는 역설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살 수도 있었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내가 아니면 이 마을 사람들은 고기 못 먹고 살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안 그러나요? 사대부나 관리나 중인이나 고기 안 먹네? 다 먹고 산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백정이 신분제의 안정 등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을들을 어떻게 보면은 한 마을이 작기 때문에 뒤에서 올라가서 이 산에서
한 마을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한 마을, 요즘에 예전 하는 말 있죠. 저 집에는 숟가락이 몇개 있는지도 다 알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은 한눈에 마을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도시가 된 서울, 부천, 그 밖에 도시들에 가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세요. 한눈에 누가 사는지 아시나요? 못 살아, 못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즉, 이 말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상징이라는 이야기까지 가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쳐가는데요. 이를테면 백정을 나타내는 것은 백정에 가면은 이런 칼로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백정 집 가면은 깃발이 휘날리는데 이런 사각형의 칼이 있고, 농민을 가리키는 것은 이렇게 낫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비유적으로. 그리고 나서 사대부 하면은 이렇게 붓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기호화 되는데,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시에서 이야기하는 은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은유. 수사학이, 여러분 여기 계신 분께서 수사학 비유법이, 시에서의 비유법이 단순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시험을 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비유라고 하는 것, 메타포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우러나와서 된 수사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사각형의 칼, 아, 이것은 백정을 나타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not 하면 농민을 나타내는 것이지, 붓은 사대부를 가리켜, 관리, 커다란 삿도 모자를 그리면 그렇게 되죠. 그렇게 보면은 이 마을을 이렇게 기호화돼서 각각의 이런 기호들이 다 은유가 되어서, 은유가 다 모이니까 은유와 은유, 그러니까 뭐 칼, 낫, 붓 이런 것들을 다 모으면 무엇에 대한 은유가 될까요? 그건 다름 아닌 이 마을에 대한 은유가 되는 거죠. 이를테면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은, 제주도 하면 옛날에는 무엇을 했어요? 말총, 그말 갓을 만드는, 뭐 많이 쓰죠? 말총으로 말의 꼬리로 뭔가 만드는 것이죠. 말로 상징되는 그런 도시, 곳, 고을. 대구 하면 사과.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어떤 상징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총체적으로 비유화시켜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점점 은유들이 모여서 한 마을을 대표하는 상징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어떤 말의 고향, 제주도는, 일단 대구는 사과, 이런 식으로 이게 가능했던 것이죠.